안재우 선수가 올라갔고 그 마재우 선수 잡기 위해서는 김태경 선수가 올라가셨는데요. 한상봉 선수를 향해서 투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봉 선수가 이제 1세트 버리고 자 한 경기만 더 가져가면은 불태라는 탑승입니다. 다시 기다리셨던 지금 바로 3점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좋은팀이 로키 터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상봉 선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네요. 몸집이 이렇게 한 실력을 가져간 한상봉 선수. 자, 그리고 저기는 김태경 선수가 있습니다. 덤덤합니다. 전술적으로 아주 어떤 효과를 보면서 상대방이 1구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갔다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한상봉 선수는 진짜 거칠게 공격적인 플레이어라서 소속팀 입장에서 초반부가 정말 까다롭게 느껴질 만한 그런 그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상대로 초반을 압도하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만큼도 두 번째 경기도 굉장히 자신 있을 겁니다. 타이는 이번에도 나와서 앞마당 근처에다가 그렇죠. 또 나가네요. 예. 앞마당 쪽만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뒷마당은 그냥 그 보너스로 가져가는 경기가 되기 때문에 예. 앞마당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오버로드가 일단 마주치는 김태경 선수의 쪽입니다. 예. 한상봉 선수가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그 뭐 마재현 선수의 복수도 있고 직접 맞붙고 싶다. 뭐 나는 그런 예.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어 이거 거의 똑같은 타이밍에 때린 것 같아요. 아 예. 똑같은 타이밍에 공격을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예, 김태경 선수가 판단하기에는 약간 늦게 맞았다. 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보기 들으세요? 예. 드론과 프로브가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싸우면 프로브가 이겨요. 프로브의 실드 회복이 예, 드론의 HP 회복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먼저 맞은 것 같으니까 살짝 빼는 모습이었고요. 힌트 타면은 예, 또 한번 가서 예, 힌트 타면은 가서 출발하고 있어요. 예, 먼저 공격합니다. 예, 먼저 한 대씩 맞은 것 때문에 그리고 뒤로 빠지면서 맞은 것 때문에 지금은 못 이기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캐논 먼저 워낙 공격적이니까 이 한상봉 선수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무조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는 거죠. 예, 초의 처리에 포니폴. 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죠. 저부전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이 직접 맞부딪혀 보고 싶다라고 한상봉 선수가 아주 잘 자기의 그 스타일다운 그런 네. 그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 경기 내줬습니다만은 이후에 네 경기 잡아내면서 오전 3전 승제에서 김태경을 뽑는 최철 선수가 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예. 예. 첫 번째 경기 내준 것도 실수였기 때문에 내준 거지 뭐 전체 패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오전 3전 승제는 어쨌든 뭐 단거리가 아닙니다. 한 판에 끝나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저건 근데 그냥 앞마당에 해초리 짓기 위해서 예, 내려왔었던 거고 경찰을 막을 생각이었으면 끝까지 막았을 겁니다. 예. 예. 뭐 정리를 안에 숨겨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러니까요. 예. 뒷마당도 먹었겠다. 뭐 본진에서 스포링풀 다 올라갔겠다. 앞마당도 먹으면 자신이 생각하던 예, 그 센트가 딱 완성이 되죠. 뒷마당까지는? 예. 한상봉 선수가 지금까지는 이 두 번째 경기 원하는 대로 경기 운영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지금 초반에 밑구지역에 드론을 하나 세워놓는 플레이를 통해 살짝 숙여 넘기는 데 성공했거든요. 김태경 선수는 선스프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포지 이후에 바로 넥서스가 아닌 포턴 캐논 소환을 먼저 해야만 했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네. 네. 반면 한상봉 선수는 뒷마당에 처리 짓고 스프링 짓고 그리고 또 입구 막고 있었던 드론이 앞마당에 세 번째 처리. 출발은 한상봉 선수가 확실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어가 올라간 이후에 그리고 스파이어가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한상봉의 진가가 나오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볼륨과 뮤탈리스크로 이리 찌르고 저리로 몰아붙이고 하는 이런 그 몰아치는 그런 그 경기 운영을 한상봉 선수가 보여줄 텐데 예. 자, 김태경 선수가 또 얼마만큼의 디펜스를 보여줄까가 이제부터는 관건입니다. 그렇죠. 뭐 김태경 선수 그런 질문이 이제 기자단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운영형 저그에는 강하지만 뭐 공격형 저그는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네. 그 한상봉 선수는 굉장히 공격형에 속하는 저그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공격적이죠, 사실. 네. 최고죠, 공격 서브의 공격성을 생각을 하다 보면. 반대에서? 네.
뒷마당 가서 레어 본 것도 좀 크네요. 네, 뒷마당 뭐 본진에 레어를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정찰을 확실하게 못했으면 뒷마당에 레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원하는 대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해요. 그러면 실력 하나 찍어넣어봤던 김태경 선수입니다. 때리면 무섭게 달려도 예, 좁은 구역으로 좁은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더 데리고 왔어요. 요즘 크로스토스 선수들 이런 플레이 자주 하죠. 더블랙서스 이후에 소수질러 뽑아서 찔러보기, 네. 정찰, 네, 이런 목적을 가진 그냥 질러 밀어넣는 플레이. 시드나 승부 보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크로스로 꼭 찔러봐야 더블링 또 달려나옵니다. 지금 바람쐈어요. 럭키하는 더블링들이 바람 달려나옵니다. 바람쐈어요. 바람이 계속 달려나옵니다. 골! 예, 유효가 한상입니다. 공격이 됩니다. 직결! 자, 뒷판! 지금 뛰어줍니다. 한상으로! 정글 쓸고! 개로 두 개! 들어가서 들어가서 느끼면서 그렇죠! 개로! 아! 그러면 지지는 못하! 깨졌습니다. 빨리 들어! 개로! 지금 살아가 그나마도 살아 있어서 더블링이 또 계속 뛰면 이것도 막기가 프로브 건실 없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더블링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장됐습니다. 지금 두 기 태우고 이제부터 계속 달립니다. 캐롯 자원 되는 대로 게이트는 어차피 하나니까 그렇죠. 네, 본진에서 또 게이트는 자원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캐롯은 많이 뛰어야 됩니다. 더블링이 먼저냐 캐롯이 먼저냐 캐롯이 완성되게 아직 일본 있어. 하나 완성되면은 하나 두드리면 하나 완성되겠는데요. 자 프로브를 이제 한상봉! 쏠리면 맞냐! 아, 프로브 진짜 잘 찍었는데요? 네, 프로브 무지하게 잘 찍었는데요? 한상봉! 네, 일부러 밀어나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뮤탄이 진짜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서브리과 뮤탄스로 이어지는 콤보는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와, 한상봉! 자, 본진에 있는 개로스를 찍고 있어! 안 받아! 난다, 팍팍으로 한상봉! 자, 이 캐논! 캐논 HP가 바닥이 되는 것만 해도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예, 예, 저블링이 약간 쉬웠어요. 아 하이트 단차 플로! 아악한일이었는데 바이 자 뉴탈리스크가 예,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야 이거는 막아내겠는데요. 예 컨셉 준비되어 있고 김태경으로 1차전 네. 더블링은 앞마당에 있는 캐논 2개 딱 깨면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충분하진 않았어요. 진짜 세게 네. 강한합니다. 본진 보죠. 네. 본진에 뭐 들어올 만한 있나요? 뭐 이거 해탈이 되게 거꾸로 다 나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해탈이 하나 높입니다. 네. 야 길게 예, 자신의 스타일대로 몰아붙인 한상봉 선수도 예, 한상봉 선수가 보여준 공격력도 대단했는데 야 김태경 선수의 침착한 방어가 네, 조금 더 비친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앞마당에 프로브 무지 많이 죽었어요. 꽤 많이 죽었는데 그 와중에 본진에서 캐논을 짓고 있었습니다. 앞마당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을 뿐 또한 그런 시기에 본진 지역 캐논이 지어지고 있었고 네. 적절한 타이밍에 캐논이 지어진 것 때문에 캐논 하나는 기타가 취소당하긴 했지만 지켜냈어요. 하이템 플러 하나도 잃었지만 지켜냈어요. 지켜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거세어 다크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5개의 헬스니까 5개 더 헬스 5개 되고 있는 한상봉 선수입니다. 네, 터블링과 뮤탈리스크로 이어지는 한상봉의 시간이 네, 끝났다면 이제부터 닥스테플러로 네, 시작되는 김태경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블링으로 앞마당에 그 새로운 2개를 깨면서 앞마당의 수비력을 약화시키기는 했습니다만 김태경 선수는 의식적으로 한상봉 선수가 그런 식으로 몰아치기를 잘 하니까 그런 식으로 승부보기를 좋아하니까 본진에다가 캐논을 적절한 타이밍에 올려서 예. 지금은 뒷마당 아칸이 나왔으니까 뒷마당을 가져가도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진짜 3초만 저글링이 일찍 왔으면 앞마당 뚫렸습니다. 네. 캐논이 깨지는 시기가 더 빨랐을 거고 그만큼 이제 캐논이 깨져버리고 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글링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을 거고 많은 수의 저글링이 살아남아 계속 그 김태경 선수의 앞마당은 후속 저글링과 합쳐서 두들겼을 거거든요. 예. 근데 진짜 타이밍 승부였어요. 자, 아직 안 하시는 거. 다시 한번 찍어보면 한상봉 선수입니다. 한상봉이 갔으니까. 자, 아칸 뒷바닥 쪽에 있습니다. 아칸 뒷바닥 쪽에. 너무 무리하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새로 깨느라고 지금, 예. 이거 뮤탈 다 죽으면은, 코세어와 닥테플러에 좀 휘둘릴 수 있어요. 자, 다른 팀 아직까지 김태경 선수가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야, 아칸이
야, 스코지 피하는 이 캐논 위로 피하면서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네. 자, 다크테플은 12시 쪽에 머무르고 있고, 예, 밀탈리스는 좀 손해만 있었죠, 지금은. 예. 캐논 두 개는 깼습니다만은. 또 체력 빠져있으면 아카네, 아카네. 오픈 퀴즈를 했을 때. 네. 그럼 조금 더 체력 필요 있습니다, 지금은. 5시 지역은 지금 당장 뭐 팍팍 돌릴 수 있는 멀티라기보다는. 일단 해체는 의미가 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예. 병력 생산하기면. 예. 근데 딱히 당장 지금 어떻게 뭐 몰아붙일 여지가 없다면은 최대한 지금은 드론 위주로 스커지는 뭐 이 정도 뽑아서 커세 움직임 제한하는 거 좋고. 예. 그 다음에 지금은 드론을 찍어서 추가 이제 최대 변화를 좀 생각해야 될 그 시점이 아니면 좀 기억이 되느냐 마느냐 되느냐 마느냐 다시 채널 좀 기억이 되느냐 쭉 빠지면은 쭉 빠지면 됩니다. 쭉 빠지면. 예. 하나 올라가다가 잡혔어요. 네. 연안들은 뮤탈리스도 시간 잘 끌고 있는데요. 예. 상대방이 지금 지상군 가지고 확 진출해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렇죠. 김태경 선수는 다크템플러 활용에 좀 기대봐야 하고. 아, 지금 들어온 선수가 없지 않을. 아, 근데 지금 한정범 선수가 드론이 너무 없어서요. 예. 전제가 조금 고통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 여기도 뭐 멀티 지금도 아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간도 저 드론 화끈하게 찍어도 됐었거든요. 아! 아이고, 이거 인데요? 이거 제대로 스타일인데요? 볼을 부릴만 했어요. 예. 자, 다시 또 공격은 계속됩니다만은 김태경 선수가 막아내면서 내성이 생기고 있어요, 점점. 예, 근데 본진 여기 예, 손을 한번 썼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뮤탈을 전송하고 있는 한성범 선수입니다. 예, 이걸 좀 노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하이템플러와 아칸이 지속적으로 투혼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뒷마당만 조금 늦춰진 상태에서 자신도 이제 드론 찍고 그다음에 이제 태세 변환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지라 리스크 대이 완성되고 이제 병력들도 좀 종류가 바뀌고 있을 텐데 예. 그래도 한상봉 선수가 지금 뒷마당 지역에서 예. 게릴라를 통해서 이득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예. 시간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예. 시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득을 보는 동안에 자신이 태세 변환을 하기 위한 밑바탕 즉 이제 드론 생산에 주력하면서 상대방이 실제로 뮤탈스를 막고 뮤탈스에 대응하던 체제로 나가려고 했을 때 럭커로 길목을 틀어막는 그러면서 하이브 누르는 야 예 길목에서 범죄를 퇴장하고 퇴장하고 있거든요. 야 뮤탈스 예. 지금 맥서스를 끼워드리거든요. 설명서 예 마지현 선수가 윤영태 선수 상대로 조지하게도 보여줬었던 경기 운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확실히 뮤탈스를 활용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건 네, 똑같아요. 예. 예. 그리고 한상봉은 약간 자신의 스타일을 조금 더 살린 경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 수가 없나요? 캐논이 취소된 게 몇 개입니까? 예. 무지만이 취소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 근데 여기 사이에서. 예. 숯바꼭지 여기 사이에서. 여기 터치가 나와서. 이제 움직임을 계속은. 터치. 아, 맞나 싶었네요. 문제는 이제 김태우 선수가 뒷마당 쪽에서 수비하느라고. 수비하는데 뭐 수비하면서 병력 생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 가족 같은 병력이 꽤 되거든요. 나 알았어. 나오겠네요. 문제는 이것을 얼마만큼 또 신은 잘 냈습니다. 신은 잘 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막느냐입니다. 유라가 나와 있었는데 어디 갔죠? 예. 러퍼. 여기 밑에 있네요. 5번 밑에 있네요. 이만큼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되고 많아야죠. 예. 더 많아야죠. 러퍼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뮤탈리스크는. 뒤처진 그 하이템플러를 목숨 걸고 점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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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고 있는 컨트롤 목숨 걸고 점사. 예. 컨트롤 하느라고 지금은 자원이 좀 남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의 반응인데 나 지금은 그냥 기본 병력 쫙 찍어서라도 어쨌든 지금 프로토케에 뛰쳐 나오는 이 병력은 무조건 다 막아야 됩니다. 자 뒤처지는 아 하이템플러 다시 보세요. 자 뒤처지는 하이템플러 이거 목숨 걸고 잡아야 돼요. 잡아. 네, 일단 지금 숨을 잡아냅니다. 숨을 잡아야 맞기는 했어요. 아직 다른 쪽으로 견제가 이제 가능해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정찰되면은 소스의 병력들이 우르르 몰아치겠죠. 예, 몰아칠 때 사실 막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뮤탈리스크 이후의 운영이 글쎄요, 그 연결고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거
그래도 하이템을 하나 제거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까지 성원뜨고 지금 이건 그냥 여기 풍선쓰면 대박인데 그냥 그러니까요. 자 이제 발견했고요. 자 방어선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동력 지금 자 이제 전병국 내려가야죠. 한성공 네. 선수도 이쪽 지역은 성큼 콜로니 라인에 힘입어 좀 버티는 그래서 병력상 이득을 보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 구도로 만들어야 돼요. 예. 김태경은 어차피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아카 찍어야죠. 아카 찍어야죠. 성큼으로 아카 찍었어요. 자, 아카 잡혔고, 김태경은 다음에 병력이 등장해버리면 김태경 선수 일단 안 돼. 전멸을 시켜주고 있어요. 김태경 선수 여기서 전멸해버리면 한상범 선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됩니다. 자, 최대한 조건 입구로 밀고 싸우는 상태가 되겠어. 해처리 느낌이 돼요. 해처리. 들어오면 급박한 선수 금방 나오거든요. 5번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자, 일단은 김태경 선수. 예. 버리네요. 예. 그냥 버리네요. 예. 버리고 그냥 기본 병력과 해설이 많이 늘었겠다. 기본 병력을 한번 몰아칠 생각인데요, 한상도? 네, 다섯, 여섯. 여섯. 예. 하이템 부하가 너무 많다라는 걸 좀 보면 죽어요! 감사합니다. 수속병력이 나오면서 이 공격을 맞추는데요. 다섯 지역을 지키는 데 일단 쓰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병력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그냥 전병을 시켜놓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충원된 병력으로 상대방이 네. 지금 이 타이밍에 나오는 것을 방지하던가요. 그러니까 기본 뮤탈리스크를 신나게 썼는데 기본 병력을 가지고 좀 효과적인 타격을 그 다음 타격을 날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력 3 챔버. 네. 아, 돈 쓸 곳은 많은데 해처리도 많은데 조금 있으면은 진짜 병력을 못 잡아서 예. 그 병력들이 갈아서 주력 교대와 합류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상봉 선수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그 상황인데요. 이거 아카라? 예. 얼마나 어떤 규모로? 아 근데 아카라 저파크 게릴라를 심하게 당해서 캐논으로 지금 병정을 한 바보라인 형성을 해놓고 캐논 프로브 안 돼요. 예. 이거는 이것만도 안 통하면은 지금 프로토스의 덩어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죠. 지금 물결이 불구덩어리가 돼서 불덩어리 그렇습니다. 다섯 개의 처리를 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들어갔었던 병력은 살아서 돌려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곳은 130? 네. 예, 김태경 그러면서 아웅경 후속만주까지 다 가져간 상황 3개 유리해졌습니다. 딱 쩔버립니다, 한성범 선수. 다섯 조각적 위지에 있는 병력들 잡아내고, 그동안의 병력 더 모아서 한 방에 더 많은 유닛으로 한번 드랍을 가보는 것이 차라리 조금 더 나았겠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비도 너무 안정적이었고, 한성범 선수는 뮤탈 서블링으로 한번 시원하게 달리고 뮤탈스로 연결하는 그런 그 연결은 굉장히 좀, 파워풀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확실히. 네. 경기를 점점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이들 한상봉 선수가 이 지성에서 기회질 선수 2대0까지 만들어갑니다. 한상봉 선수에게 에어 올라간 이후에 바로 저거인과 뮤탈스 콤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김태경 선수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상봉은 일단 경기 시작 전에 그 광고에서 그러니까 MSN을 예고하는 방송에서 나는 운영도 자신 있다라고 이제 소견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으로 좀 끝까지 좀 길게 물고 늘어져서 김태경 선수에게 한상봉이 버블링과 뮤탈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좀 무력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글링 조금만 더 일찍 합류를 했다면 김태경 선수 쓰러질 수도 있었거든요. 한상범 선수의 공격력이 김태경 선수의 아까는 움찔하지 않았다라는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김태경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끝이 될 수 있는 3세트 조정에서 경기를 잠시 후에 방송하겠습니다.